오늘은 상왕고속 산행을 왔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그저 산세만 좋습니다. 지금 이런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는데 옛날에는 오직 그냥 사진만 덩그러니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 것밖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생생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가 기분이 좋습니다. 생각만 해도 즐거우네요. 어휴, 얼음이라 아직도 미끄럽습니다. 얼음 밑으로는 물소리가 아주 힘차네요. 보이시죠? 전부 다 이게 얼음입니다. 어휴. 책에 내려오는 계곡의 물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. 물박달나무가 보이네요. 예전에 자작나무에서 커다란 차가버섯 딴 기억이 새록이 납니다.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그 차가버섯보다 큰 거를 딴 사람은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. 아직도 얼음 두께가 한 20cm 가까이는 되네요.